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톱 체제로 정리됐지만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새 대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직원이 공무원 일 말고 다른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게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채용 검증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원구성 협상을 시도했지만 재차 불발됐습니다.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민생은 여전히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 격리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며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체포동맹 참여 여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우리나라가 체포동맹에 참여할 경우 상업적인 자살을 하는 것이라며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국 현지 우리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애초 0.25% 올릴 것을 예고했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폭을 늘렸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던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사협상이 잠시 뒤 다시 시작됩니다.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과 파업조합원 고용 승계 문제 등으로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20.04로 한 달 전에 비하면 0.5% 올라 기존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9.9%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매달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조정합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사상 첫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이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봉구가 0.14%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노원구와 강북구, 성북구 등도 평균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재감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감염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25,620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간접흡연 실외 노출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무려 12배 많은 초미세먼지를 내뿜고 실외에서는 담배로 인한 미세먼지가 더 멀리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